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기장 실무 비법의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천징수 신고 자료를 이행사항 신고 신고서에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월 급여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적 사항에 대한 기초 사원 등록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관리회사에 전달을 해서 급여 내용이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요청 자료인데요. 요청은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기록을 합니다. 주민등록 등법, 가족관계 등 입사일, 그 다음에 급여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 사대 보험 비과세 부분 해당 부분 체크를 하고요. 부양 가족 등록 진행하고 세대지 구분 확인을 해서 입력을 진행하는데 입사일 2일 이후에는 당월 국민연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부과되지 않지만 나중에 건강보험은 정산을 반영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인적 사 인적 자료를 저희가 사원 등록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요. 구두상 요청하는 것보다 이제 관료, 관리 자료를 안내를 해서 요청하는데 이제 사대보험 유무라든가 기타 이제 입사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원 등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계 프로그램에 사원 등록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입사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입력을 한 다음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적색이 떠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원등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모두 파악을 했고, 이제 급여자료 입력인데요. 급여자료를 입력을 할 때는 여기서 또 파악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돼서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식대 미제공으로 인해서 식대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비과세 해당 부분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제 4대 보험도 반영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해계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이제 급여자로 입력을 진행을 할때 먼저 급여자로 수다, 수당을 등록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과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계정과목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고 다음에는 비가세 부분에 대한 등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공제 등록을 진행을 해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하기 위한 그 과정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월 이제 진행하는 급여자료 입력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기속연월과 지급연월입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온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로 연계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기본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4대보험 입력한 다음에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들어가서 저희가 기본 자료를 불러오기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급여에 대한 내용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 외에 원천징수에 관한 해당된 사항은 모두 다 등록을 해서 불러오기 해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퇴직소득이 발생이 됐다,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런 온천징수에 해당 부분을 모두 반영을 해서 불러오기 한 다음에 마감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일반 전표로 이제 급여 금액을 반영할 때도 이행사항 신고서에 있는 금액을 정확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5분특강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